근데 어제 간호사 선생님이 그 배양 검사 한다고 했잖아. 응, 맞아. 그러니까 두 개 하는 거야. 글쎄? 자, 약부터 먹을까? 약도 이제 지겹다. 맞아, 지겨워.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더 지겹지. 자. 이거랑 먹을 건데? 이것도 물이랑 이것도 비슷해? 물이지. 응, 먹어. 탄산이 다 빠졌거든. 근데 이거 태어나고도 먹어야 돼. 아, 그건 안 먹어. 어, 하루에 한 번 와파리만 먹어. 저녁에? 어, 저녁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이게 뭐지? 아, 내가 뚜껑을 깠구나. 아, 근데 우유는 왜 따라? 아빠 먹으려고 우유가 너무 많아.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어. 맞아. 커피가 없구나. 그냥 달고나만 다 넣어서 먹으려고. 근데 우리 달고나 뽑아야 돼. 맞아. 두 개 남았잖아. 어. 근데 어제 남은 도넛은? 또 있어. 썩었나? 아니. 오빠가 이거 다 만들고 다 4분의 1을 갈라줘. 응, 그래. 지금 갈라줄게. 아, 달고나 커피 만들고. 달고나 우유. 아. 비 조금 오면 우산 쓰고 나가도 되는데. 조금 나갔어. 그 정자가 없어가지고. 누른다? 너랑? 빠가 이쑤시개 잡아줘. 이쑤시개는 잡아주지. 아니야, 이쑤시개 먹다 목에 걸려. 단어 그냥 다. 단어 버릴래. 엄마랑 전화하고 싶어. 엄마 지금 근무 중이야. 근무 중이라고 안 받아? 아침에 바쁘니까. 시리랑 엄마랑 전화하고 싶어. 그래, 밥 먹고 전화해. 이건 뭐야? 이것도 토마토, 방울토마토. 난 방울토마토 먹을래. 자, 먹어야지. 아, 잘라줘. 자르는 게 아니라 가르는 거. 갈라줘. 난 집밥 먹고 싶은데. 아빠도 왜 말아줄까? 아니, 많은 건 안 돼. 알았어. 내가 고를게. 아니, 이거야 이거. 왜? 이거 아빠 밥을 덜을게. 아빠 먹을 거? 잘 덜어. 잘 덜을게. 이렇게. 왜 걷다 놔? 여기다 놓고. 왜 걷다 놔? 여기다 놓고. 근데 여기에, 여기에, 여쪽에 있었던 게 여기로 달라붙은 건데. 뭐 하는 거야? 밥이랑 막 먹고, 그리고 여기 설탕 뿌렸는데, 얼른 먹자. 창문 열어줘. 왜? 화장실 냄새 나는데? 비 별로 안 오잖아. 어, 근데 9시부터 많이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내 머리 냄새인가? 머리 가서 봐. 아빠 내 머리 냄새 맡아봐. 괜찮은데? 엄마 냄새 나는데? 엄마 냄새 아니야? 좋은 냄새. 이거 네 김치, 아빠 김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김치인데? 할머니가 담아준 거. 할머니가 담아서 엄마한테 보내준 거야? 응. 매워. 나 할머니 허리 아프신데 만든 거야? 응. 아빠가 시켰어? 아니. 그냥 보내준 거야? 응. 나도 이제 슬슬 먹어야겠다. 잘 익었다. 아, 내 인생. 그런 거 안 하려고 했어. 하려고. 나도 집 가서 강아지만 놔둬.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돼?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배양 검사는 왜 하는 거야? 세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 세균? 응. 염증 수치 말하는 거야? 응. 그 염증 수치는 그냥 피 검사할 때도 나오잖아. 더 정밀하게 하려면 그때 그냥 피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럼 나 염증 수치 있을 수도 있는가? 없겠지. 근데 염증 수치가 1%라도 올라가면은? 그럼 괜찮아.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면은 위험한 거야? 몰라고. 근데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항생제를 또 맞아야지. 에? 그런 게 어딨어? 불공평해. 근데 염증 수치도 없으면? 항생제를 안 맞지? 그럼 뭐 하는데? 근데 항생제 끊지야 해. 응? 끊는다고 아예? 응. 7월 4일이 안 됐는데? 아니, 7월 4일 안. 우리 7월 5일날 뭐 한다고 했지? 7월 5일? 응. 그날부터 또 피검사 하지? 그때 이제 농도검사. 아니, 7월 5일날 3층에서 보고 만난다고. 만난다고 했지. 아, 그 혈액 심장 내과가 선생님. 몇 시에 만난대? 그거 안 보여. 근데 그거 만난다고 누가 얘기했어? 변비약이랑 먹을 음료수가 거의 다 떨어져 가네. 남겨. 남길 수가 없어. 물 있잖아. 그냥 아빠가 사갔는데? 사갔대. 오, 연기 난다. 아빠 약간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뭐야? 기분 탓인가? 또 봅시다.
오빠 규칙 잘 지켜. 이 앞에서 한숨 안 쉬기 또? 방구 안 끼기? 아니 내 앞에서라도 다른 데서도 한숨 안 쉬지. 아무 데서 한숨 쉬면 안 돼? 응. 울지도 말고? 응. 아무 데. 아니 네 앞에서 말하면 돼. 왜? 어우 달아. 아 나도 먹어보자. 이거 먹어. 아, 쩔어졌어. 근데 표정은 왜 맛있는 표정이야? 진짜 맛있어. 먹지마 맛없는 냄새. 어? 진짜 맛있어. 아. 아, 이거 현이 똥을 섞은 맛이야. 현이 똥? 어. 현이 똥이 이렇게 맛있어? 아니, 맛없는데? 뭐가 맛있다고? 내 인생. 아니야고. 아빠 근데 오빠 나한테 안 오겠다고 했지? 올 건데? 너 보고 싶다는데? 난 안 보고 싶은데? 나 오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래? 너 보고? 친구들이랑 놀래?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애들한테. 그냥 오빠 안 보고 싶은데. 안 그래. 아 그럼 내려가기로 해줄게. 사니까. 언제 온대?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 나태현 거의 정해졌을 때? 아, 나 태어나기 이틀 전에 오지. 아, 나도 태어나는 소리 들어보고 싶다. 아, 그래, 저번에는 들었는데, 5월 달에. 그래? 들었잖아. 맞다, 한번 들었어. 오빠, 근데,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혈전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딘가에 다른 게 박혀져 있다고? 응, 현대성을 하고 왔다. 그렇구나. 잊기만 해봐. 넌 현대성 여러 번 검사했는데 현대성 없어. 나도 아는데? 냄새 나는데. 고양이가 귀를 잡아서 묻어놨나? 냄새 안 나? 나만 나? 아빠 물에 언제 까봤어? 그저께. 어? 이틀에 한 번씩 감는다고. 근데 어제 그 어제 안 또 그저께 까면서 이제 방구를 까마야 되는 날이구나. 아 들어. 아 맞아. 왜 안 까마냐면 아빠 오늘 미용실 가려고.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데 난 밖에 있을 거야. 밖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빡빡이 녹아줄 거야? 응. 내가 보기가 싫은데? 아, 오늘은 더 입맛 없다. 엄마가 없어. 엄마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모형이라도 가져와. 엄마 모형? 응. 가져올 수 있지? 엄마가 이 집이 진짜 많이 먹어. 그래도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붓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엄마 손만이 잠겼어.
어머니네 머리 냄새 어떤 냄새야? 이거 맞춰봐, 엄마 머리. 엄마 냄새 안 나. 그게 엄마? 뭐라고? 그게 엄마? 전주로 마중 나오겠지? 근데 엄마가 그때 대리면 어떡해? 그냥 대리래. 그냥 대리래. 팔고? 어떡해? 7, 8, 9가 대리라고 하는 거? 그러면 현이 못 데리고 오잖아. 엄마 일하고 바로 올 텐데. 서인 오빠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지. 오빠가 그때 집에 있다니? 없어도 너 퇴사하는 날인데 집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친구들이랑 놀다 그러나? 에이, 그런 게 없어. 너 퇴사하는 날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일 거야. 무슨 식구? 친척까지? 아니, 그쵸. 고양이, 강아지. 집 안에는 없는데? 거의 이제 밭집 바깥에서 사는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가 마중 나오는데 아빠가 오면 아빠 운전해서 가야 돼? 갈 때는 그렇지. 그럼 정서 언니, 근데 민자 언니가 그때 학교에 있으면? 아쉬운데. 방학이지. 방학이야? 아닌가? 근데 공부한다고 안 가면? 무조건 오라고. 엄마한테는 태어나서 뭐 받기로 했더라? 엄마랑 같이 자는 거야? 그럼 같이 잘 건데? 근데 내 애기 태어나면 같이 못 자. 당분간이지. 아니지. 3분가? 3개월. 아니 1년. 100일 되면 다 같이 자, 그치? 아니 근데 자리가 없지. 애기까지 있고. 이제 정선 언니도 위에 가서 자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정선 언니 자리에서 네가 자. 네가 자. 그거 안 할 거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못 보는데 인생. 내 인생 하지 마. 아, 그치. 아빠, 근데 나한테 오빠가 있어야지. 그래. 아빠 가방에 있어.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계속 있고 싶다. 내 배양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가 오르면 더 늦어지다. 새벽에 40도까지 올랐다. 뭘 심각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 40도까지 오르면 막 헛소리하고 막 끙끙 앓고 하거든? 아빠가 좀 애를 많이 키워봤잖냐. 애를 키웠어? 누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넌 아파하지도 않았어, 지금. 응. 근데 왜? 그러면 열이 오르는 원인이 이번에 뭐 세균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럼 감기 걸렸을 때 열을 올리면 세균이 있어서 오를 거야? 응. 아니었어. 응, 아니었지. 왜? 감기 많았을 때. 그럼 내기하자. 냉동증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래. 너는. 좋아. 올랐어? 응. 난 안 올랐어. 내기 조건은. 없어. 내년 겨울에 필리핀 여행 보내줄게. 응? 비행기 값 내고. 나 돈 없는데? 자금 받으면 되잖아. 아니야. 왜? 내년 가는데 방학 때 아니면 120만 원밖에 안 된대. 내년 겨울